안녕하세요. 치플러스 기업 이드라인을 맡고 있는 쇼메이커 후수입니다. 일단 저희가 연승 이어가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조합들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준비했던 것들이 다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경기 시작하기 전에 뭐 오늘 아칼리를 해야겠다 이러고 온건 아닌데 뱀픽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9개 챔프 봤을 때 그냥 막 픽에 아칼리가 제일 맛있어 보여서 즉흥적으로 뽑게 되었습니다. 뭐 근데 게임이 사실 상대방이 좀잘 굴려서 뭐 저나 제가 할게 그냥 사이드 잘 돌면서 그냥 오브젝트 때만 잘하는 게 임무였어가지고 그냥 할거뭐 싸움이 그렇게 자주 나진 않아서 뭐 엄청 파괴력 있는 아칼린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성장해서 네, 상대방이 좀 까다로울 만했던 것 같아요. 뭐 골드적으로는 뭐 충분히 불리할 수 있었지만 사실 뭐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 안 했고요. 저희가 이제 갱플랭크도 있고 용도 잘 쌓아놔서 용 쪽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 나왔고 뭐용 쪽에서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. 뭐 2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탈리아 바이 중심으로 해서 좀 구성했는데 바이가 초반에 2킬 먹고 이제 트리스타나가 초반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못 벌린 순간 좀 저희한테 많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용영이가 하다 보니까 좀잘 풀려서 신났는지 킬을 다 먹더라고요. 하나 정도 줄만도 한데 그냥 아펠이든 탈리아든 뭐 그냥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잘하네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. 네. 전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. 네. 지금 굉장히 루시드 선수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. 그운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장난이고요. 뭐 확실히 좀 스프링에 비해서 많이 잘해진 것 같고, 네 지금 폼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연승하는 과정에서 좀뭐 위기도 많았겠지만 뭐 연습 과정이나 이제 대회 할 때나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 그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좀 저희가 결국에는 6승 1패라는 성적이 나와서 그 부분이 제일 큰것 같고 이게. 사실 경기 내용이 어떻든 마무리할 때 승리로만 끝내면 결국 팀의 사기나 뭐 다음에 어떤 플레이들을 할때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다음에도 뭐 저희가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좀더잘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것 같고 뭐 연습할 때는 좀잘안 풀리는 날이 있어도 최대한 저희가 각자 듣는 생각들을 많이 말하면서 연습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젠지가 아직까지 무실 세트여가지고, 사실 LCK에서는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, 곧 만나게 되는데, 일단, 사실 경기 내용이 어떨지 전혀 예측이 안 되고, 뱀픽 같은 것들이나 좀 해봐야 알것 같고, 일단, 뭐 1주차 일단 젠지 경기를 해봐야 알것 같고, 사실 사전 예상 같은 거는 젠지가 워낙 승리 플랜도 다양하고, 뭐 딱히 약점도 없다고 생각해서 좀 저희 할 것들 잘 준비해서 부딪혀 보면은 좀 견적이 나올 것 같고 뭐잘 만약에 잘 풀리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잘안 풀리더라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젠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주 젠지전도 꼭 이길 수 있게 뭐 하겠습니다. 팬분들 사랑합니다.